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가 안겨준 기회입니다. 5월달 날씨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이렇게 싱그럽고 아름다운데 인간이 한 짓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뭐 뉴스특보에 의하면 평양에 23층짜리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몰되는 참사가 또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재앙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생명이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희생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예배드리러 온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예배드립시다. 네,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하셔야죠. 큐티하면 더 아름다워집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린이 주일이 지나고 어버이 주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떠나서 잠깐 다른 데를 갔다 왔죠. 그리고 다시 이제 청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호수아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본문 선정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고 절기 설교는 이제 절기에 맞게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의 설교로 쭉 해오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사회 상황하고 꼭 맞는 말씀들이 늘 이렇게 선포되게 되어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3주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던 그 내용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이성 전투의 참패는 굉장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은 사실 고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인류 역사상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이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발달된 견고한 그런 성인데 그 엄청난 성을 가나안 첫 정복 전쟁에서 손 하나 깠다 안 하고 완전히 다 무너뜨렸거든요. 대승을 거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승리로 인해서 명성이 자자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이 소문이 온 만방 가운데 났습니다. 6장 27절에 나오죠.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된 거죠. 가장 작은 성,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성에 의해서 참패를 당함으로써 그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시사하는 바가 뭘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우리가 88올림픽을 비롯해서 2000년 한일 월드컵을 비롯해서 또 한류 열풍을 타고서 지금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굉장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세월호의 참사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병들었고 썩어 있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었고 정말 세계를 제패할 만큼 멋진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작은 한 선박회사가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는 비참하게, 참혹하게 뭐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 세계에 아주 부끄러운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내면서도 이런 커다란 실패,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실패한 실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사건들, 기회, 우리에게 제공된 기회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실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실패를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간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 하나의 과정으로 주실 뿐 결론으로 실패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겪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마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의 참패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 그걸 의미하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특이하게 어떤 한 가지 일의 실패를 경험하면요, 놀랍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인간의 반응이죠. 이 감정으로 일부분의 실패를 전면적인 실패로 확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다음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여호수아의 행동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옷을 찢고 막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갖고 지금 침묵 시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절망해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물어서 저녁이 가까우니까 그 속에 있는 울분을 이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 아이성의 실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멸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꿈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좌절된 걸까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 속에서 이런 유혹에 늘 쌓입니다. 감정적인 유혹이죠. 한 가지에 실패하면 다른 것 다 포기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미래까지 다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니까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그 남학생한테, 그 청년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연애에만 실패한 거지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인간만 나를 버린 거지 온 세상이 날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애인과 헤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애인하고 헤어진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자꾸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그러냐고. 그 인간만 떠난 거지 나머지 모든 이 세상의 절반의 남자들이 다 가능성으로 열리잖아요. 새롭게
그 인간한테 실패한 것이 왜 내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냐고요. 늘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설교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아내한테 혼나고 아내하고 싸우고 나서 계속 드는 생각은 나 먹기 그만둬야지. 담임목사 집어쳐야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아니 그거는 아내하고 관계가 약간 순간적으로 어려운 거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일은 잘하고 있지 않아요, 저? 근데 이상하게 꼭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먹기 빨리 그만둬야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들이 그런 성향이 많아요. 여러분 연애는 못해도 직장생활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직장까지 그만둘라 그러냐고. 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점투의 실패가 가나안 땅 전체를 포기하는 걸 의미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다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딱 한 군데에서 실패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성을 실패의 한 가지를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못되게 구는 이런 심성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돌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엎드려 있을 상황이 아니고 너 그렇게 좌절할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건 너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고 너에게 의미 있는 일인데 너 왜 여기서 포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여러분 꼭 실패하고 뭐 한 가지 잘못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엎드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의 그 자상한 성길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패 중에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13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만사 끝났다.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어나라 한 다음이 뭐냐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 나는 오늘로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실패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좌절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해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내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내일 준비해놨는데 내일 놀라운 일이 날 건데 너 왜 지금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오늘 이 한 군데에서 실패했잖냐. 내일은 나의 날이고 무한한 가능성의 날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해 있는데 왜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패 중에도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사실 여호수아는 내일이 암담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왜 이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거예요. 저들이 주의 크신 이름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이름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문 다 났습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좌절한 그들에게 내일을 위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패는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나는 그것이 결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실패가 있었던 건데 꼭 필요한 거니까 일어나서 다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훌훌 털고 출발하면 된다. 실패가 너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될 거다. 예를 들어서 테헤란 궁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 중에 하나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눈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라는데
왜 그러냐면 온 그 벽이고 아청 천장이고 창문이고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박아놓은 것처럼 햇빛에 찬란하게 빛이 나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테헤란궁이 지어지는 그 일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왕궁을 짓기 위해서 최고급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한 거예요. 주문 제작해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또 배를 타고 정말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포장을 뜯어서 이제 유리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유리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포장을 잘못해가지고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프랑스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 회사에 뭐 항의를 하면서 다시 다 제작해달라고. 그런데 다시 제작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또 배달 오는데 몇 개월이 걸려서 공사 기간이 엉망이 되게 됐어요. 차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막 화풀이 할 수가 없어갖고 너무너무 분해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견습공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어차피 유리가 다 깨졌으니까 마저 깨자고. 다 깬 다음에 그걸 갖다가 벽면이랑 창문에 붙이면 어떨까요? 했더니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유리가루에 붙이면 뭐 하냐? 그런데도 어차피 다 깨진 거니까 한 면을 해보시죠. 해가지고 유리를 다 깬 다음에 한 면을 붙였는데 이 태양빛의 반사가 되니까 유리 깨진 각도에 따라서 막 형형색색의 찬란한 빛이 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감탄을 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쪽 벽면만 할 게 아니라 창문, 천장, 기둥 전부 다 다 유리로 하자. 그러니까 이 깨진 유리로 부족해서 더 유리를 사다가 더 깼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붙여서 만든 것이 이 테헤란 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 그 견습공은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견습공이 이 노동자로 오기 전에 테헤란에서 작은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소득을 더 올릴까 하고서 양복을 재단하고 남은 조각천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우리나라 옛날에 누비 이불인가요? 뭐 그 조각천처럼 이렇게 막 연결을 해가지고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오히려 원래 양복보다도 조각천을 붙여서 만든 옷이 더 잘 팔리고 이불이 더 잘 팔린 거예요. 이 깨진 유리를 보는 순간 예전에 자기의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본 건데 그것이 최고 아름다운 왕궁을 만드는 것이 된 거죠. 실패했다는 것은 방법을 잠깐 바꾸라는 것이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이 그 길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실패했든 간에 여러분이 보는 실패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실패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한 가지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끝났냐? 나 너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단다? 너가 이것에 끝났다고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되지.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에 있는데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죠. 실패는 늘 그 한 가지 항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용납이 안 돼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나는 제자들 자격이 없다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고 지내야겠다. 인생 포기했어요.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놓고도 자기 한 가지 실패한 것 때문에 미래를 다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 같으면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죄는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 조용히 있어라, 사랑하고. 용서는 하겠다. 제발 설치지 마. 너한테 뭐 일 맡기는 게 걱정이다. 야. 그냥 야고보와 요한 일하게. 너는 조용히 있어. 응? 그래, 넌 잘했다. 여기서 고기나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신 죄는 용서해 줄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 베드로의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일감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내일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한, 오직 믿음으로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다 철폐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추천이 베드로서 나오죠. 바울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요. 이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 뿐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지만 바울을 보면, 바울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살인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극악무도한 죄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충격이라는 게 너무 커서 평생을 헌신했던 율법,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람을 잡아가두었던 그 모든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큰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고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 식음을 전폐했어요. 폐인이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랍게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놀랍게 그 바울의 모든 실패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래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어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 개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경우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나면 누구나 다 바울을 죽이려고만 해요. 그래서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가면은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고, 너 때문에 우리의 친척이 지금 감옥에 있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만나냐, 네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냐고서 환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게 누구예요?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유대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선민의식에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바울의 과거의 커다란 실패가 내일의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의 실패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과정으로 꼭 필요한 완성을 위한 하나의 한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현당했다고 한강으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취직 못했다고, 승진신에 떨어졌다고 다른 것까지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셔요.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이 너무나 큰 희생이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너무나 분하고 아프지만 그들의 고결한 희생이 없으면 도저히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너무너무나 이 아주 구조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고 결코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아니해서 이 민족이 완성되고 위대해지는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아요. 어떤 일이 실패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13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성의 참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아이성의 참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개념을 수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인지를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지금 거룩에 대한 개념을 대단히 잘못된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이거나 무속신앙적인 의미의 경건성과 거룩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거룩과 경건이 뭔지를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15절에 또 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네가 사기하고 취했다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그것을 갖다가 감추고 있다는 거죠. 자, 온전히 바친 물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은금, 동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건데 거기 있는 의복이고 모든 물건은 완전히 불살라서 거룩하게 정화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되는 아주 소중한 건데 그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너의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니네가 갈취해서 니네가 소유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룩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왠지 경건한 의식을 제대로 구별돼서 행하는 것,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해서 행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거룩의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그 바치는 그 사건과 일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냐면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가나안 전투 전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전쟁이었어요. 이 노예 때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엄청난 죄악,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성전에서 혼음하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 예배 의식이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쌓을 대로 쌓여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행위가 진행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약속의 선물을 받는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건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대단히 거룩한 성전이지 약탈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택함 받을 때부터 레위기에도 계속 나오지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 세상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을 값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것은 이제는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들의 일상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받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과 거룩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모델 케이스가 여리고성 점령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건 거룩한 일이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도 너 소유로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갖지 말고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라. 그러면 가나안 땅 남은 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너희들이 취해도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한 것이 예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죽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값으로 산 것이 돼서 하나님께 됐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대단히 거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자아 성취의 기쁨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 가운데서 공의를 실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시에 세속적인 일을 직업의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뭐를 취할까? 이득을 취할까? 많이 쌓아둘까? 더 권력을 누릴까에 목적을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게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그 어떤 걸 소유하든 어떤 자리에 앉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게 거룩한 삶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이 뭐든지 그것은 성스러운 일이에요. 직업 소명설에 입각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12절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거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 중에 소유하고 있으면 내 삶 전체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고 마지막 날에 불로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해도 그건 어차피 멸망당할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질 하나님께 받쳐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나도 내 자신도 받쳐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어떤 소유나 어떤 자리나 영원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세상은 심판받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받쳐질 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 얼마나 높이 승진하느냐, 얼마나 유명해지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다 심판을 받고 없어질 거니까. 로마 제국이 영원합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영원해요?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소명의식으로,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냐, 어떤 교리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 내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전쟁부터 이걸 각인시키는 거,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감으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 시대가 왜 재앙이 가득하냐면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체육계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생각이 없이 내가 거기에서 무슨 이득을 취할까, 더 많이 소유할까, 더 떵떵거릴까가 목표가 되는 순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유병은 일가 그렇고 구원파가 그렇고 그것이 종교든 사업이든 어떤 받쳐진 물건을 탐욕스럽게 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대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지 다시 생각해라. 겨우 탐욕하기 위해서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되는, 이것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실패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한번 따라서 실패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예,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기회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오늘 이 범인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바쳐질,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탈취하고 도둑질한 그 사람을 잡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범인이 누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 범인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1절에 이미 나와 있죠.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가 가졌어요? 아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멸망시키랍니까? 왜 이러십니까? 할 때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인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범인은 바로 아간이다, 아간의 집 어디를 땅을 파보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면서 왜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자, 14절, 15절에 보면 이 색출 과정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제 범인 색출하려고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 모여 있는데 다 모아놓고 지금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는 거죠. 뽑히는 게 이제 뽑히는 건데 그때 열두 지파를 다 대표들 나오게 해가지고 어느 지파 속에 이 범인이 있는지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간이 얼마나 간이 선들해지겠어요. 제발 우리 지파 유다 지파와 안 뽑히기를 간절히 막 숨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그러면요 아간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혹시 나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가서 저요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 숨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안 뽑힐지 몰라. 그러면 열두 지파 중에서 그 유다 지파 중에 각 족속별로 수없이 많은 족속들을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려고 할 때 아가는 또 얼마나 간이 또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그 족속을 뽑을 때 하필이면 아간이 있는 족속이 딱 뽑혔어요. 그 정도가 되면 아간이요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와야지. 회개해야지. 저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회개해야 될까. 근데 안 했어요. 그 족속이 딱 나왔어요. 그 족속이 나왔으면 그 족속에 속한 가족 단위별로 다 이제 대표들 나와서 뽑는데 아간이 또 얼마나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또 딱 가족을 뽑는데 자기 가족이 뽑혔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다 뽑혀 나왔어요. 그 가족이 쭉 형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남자들을 이제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아간도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아간이 딱 뽑히니까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한 짓을 다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마지막은 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은 불사르기 위해서 뽑는 거지 회개하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가? 그리고 실패로 인한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 명백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단번에 아간 이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점점 먼 곳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그 다음에 내 친척에게까지 지금 다가온 이유가 뭔가 보세요.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유명한 사람들의 문제가 폭로가 되고 뭐 국무총리 후보된 사람들의 모든 그 부정이 백일하게 드러나서 온 가족이 다 폐가 망신하게 되고 연예계, 경제계, 그 다음에 각 공무원들의 비리가 적발이 되고 계속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당하고 조금 있으니까 친척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죽어나가고 사고를 당하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구나. 다음은 나 차례가 되겠구나. 나에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죄를 잡아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해서 너무 무지해요.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각종 사고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경고를 얼마나 많이 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무서운 재앙들이 기다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고 터지고 망하게 될 일들이 정말 불에 태워서 마지막 그 소유와 그 아간을 전부 다 불살르라고 하듯이 그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원자라고 있고 얼마나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얼마나 일본이 지금 전쟁이 광분해 있고 중국이 얼마나 지금 거대해져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많은 기회를 줬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을 실패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회개의 개념이에요. 진정으로 너 자신이 스스로 죄를 잡아가라는 거죠. 정말 이 제비뽑기가 진행이 되어서 이 모든 원인들이 밝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색출돼서 아간이라는 한 족장이 그 가족과 함께 완전히 진멸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첫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부정과 불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고 절대로 대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탐욕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직에 얹게 되고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 정말 불행한 일이 한순간에 터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신문 기사를 읽어줄 테니까 무슨 사건에 대한 기록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순 세력에 의한 난동이다. 어린 것들이 선동되고 있다.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으니 엄중히 조처할 것이다. 망동을 따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무슨 이야기 같아요? 이 기사는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5년 전에 1919년 4월 5일 매일신보에 실린 3.1절 운동을 두고 이완용이 기고한 글을 한글로 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 세월호의 사건과 닮지 않아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입장과 내 소속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정말 아간 같은 자들을 색출해내지 않으면 언제 어떤 재앙이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 선거 앞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터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썩었다, 희망이 없다, 모두가 다 타락했다,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일을 준비하시고 새롭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한 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응해야 되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고 진실로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각 분야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처럼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각 사람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새롭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영원한 멸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는 내일을 위한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친구 문제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모든 걸 저주하고 낙심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또한 내가 세상에 어차피 받쳐질 물건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영원한 것처럼 움켜쥐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소명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분, 소유의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유명하고 무명하고 상관없이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회개할 걸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도 이번 기회에 모두가 겸비해져서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민족,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속에 어떤 실패를 겪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여 주께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